안녕하세요, 레독입니다. 방금 고객님이 컴퓨터를 하나 가져오셨는데요. 이 컴퓨터는 증상이 이사를 한 다음부터 컴퓨터를 키면은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온다. 그래서 일단 전원은 들어오게 했어요. 전원은 들어오게 했는데 컴퓨터를 키면은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. 여기서 불스. 과연 이 원인이 뭘까요? 이게 포맷을 이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포맷을 하면은 뭐 돈이 들어가잖아요. 어찌됐건 간에 포맷을 하고 뭐 윈도우 재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금액적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고, 그리고 여기 뭐 SSD가 없어가지고 하드만 달려있어서 제가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설치하기가 싫어요. 겁나 느리니까. 제가 초기 왔어요. 초기 왔는데 뭐냐, 요거는 정말 가끔 일어나는 건데 바이오스가 지멋대로 초기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 사타 모드가 아마 ID로 돼 있지 않을까. 아치인 상태에서 윈도우를 설치했다가 모드가 지금 ID로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발 그렇게 돼야 되는데. 여기서 요걸 딱 눌러보면, 요걸 딱 눌러보면은 ID로 분명히 돼 있을 거라는 거죠. 아치로 돼 있네. 그럼 ID로 윈도우를 깔았나 보네요. ID로 모드를 바꾸고 다시 부팅을 하면은, 하드라서 윈도우 까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깔기 싫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.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윈도우로 부팅이 되라. 윈도우를 시작 중. 된 거 같아. 됐다. 됐습니다. 윈도우로 부팅이 됐어요. 네. 만약에 여러분들도 윈도우로 부팅 안 되거나 막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사타 모드를 ID나 아치 요거를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부팅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해결이 될 거예요. 뭐 안 되면 말고, 안 되면 뭐 포맷 해야. 해결됐으니까 요 분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져가라고 연락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봐요. 안녕.